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무지개를 보면 창의력이 생깁니다.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 만들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전자책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담아본다. 창작의 즐거움이 가득한 무한 상상실로 가보시죠. 집중력을 높이고 좌뇌 운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결은 우리 아이의 두뇌 특성 이해하기. 뇌파 분석으로 다시 보는 부모와 아이의 성향. 유쾌한 과학 속에서 확인해보세요. 젖은 머리카락을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는 헤어드라이어. 버튼 하나로 뜨겁거나 찬바람을 만들어내는 헤어드라이어의 탄생 스토리.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에서 공개합니다. 상상한 대로 설계하고 상상한 대로 만든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우는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발명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 체계적으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무한 상상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상과 창작의 즐거움을 안겨줄 무한 상상실의 또 다른 공간, 서울 광진정보도서관입니다. 이곳 스토리 창작소에서는 문화 콘텐츠 핵심 요소인 스토리 개발과 이를 디지털과 접목시켜 나만의 창작물을 제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스토리텔링 활용 교육, 어르신들의 자서전 쓰기, 그리고 청소년 영화 제작과 이북 스토리텔링 스튜디오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한 상상실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태블릿 PC를 가지고 자료 책을 만들러 왔습니다. 무한 상상실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창의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태블릿 PC로 전자책을 만든다? 자신이 꾸미고 싶은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오디오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나만의 전자책을 만드는 수업인데요. 기획부터 제작, 업로드까지 빠르면 단 몇 시간 안에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문자나 영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 매체에 기록해 컴퓨터나 휴대 단말기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도서를 말하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입할 수 있고 독서를 하면서 동영상 자료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PDA나 휴대용 단말기 등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하는 책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만의 전자책 만들기. 어떤 방법과 순서로 제작되는지 함께 따라가 볼까요? 먼저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흥미진진한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제작을 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텐데 이제 그동안 여러분한테는 그 이야기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만 알려줬었어요. 근데 그 오늘은 이제 간단한 그런 전체 구조나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지 간단한 그 틀들을 알려주면서 그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들만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야기는 흔히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이라는 5단계로 진행되죠. 초보자들도 이 구성에 맞춰 연습하다 보면 이야기의 전체 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소재는 공상과학부터 사랑이야기, 그리고 공포물까지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등장인물도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나 외계 생물을 의인화해도 좋습니다. 먼저 인물, 사건, 배경의 큰 틀을 잡은 뒤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연결 장치를 넣어줘야겠죠?
성격. 성격을 조금씩 바꿔줘야 돼. 바꿔야겠어. 몇 명? 고양이 3명제? 아기 고양이 3명제? 저희는 지금 그 아기 돼지 3명제를 약간 바탕으로 해서 그 아기 고양이 3남매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여주가 남주 친구와 남주와 누구를 사랑할지 갈등을 하면서 여주 친구는 남주를 사랑하고 남주는 여주를 사랑하는 삼각관계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상상력과 표현력이 쑥쑥 줄거리를 만들면서 자신만의 표현으로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인데요. 선생님들은 옆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질문을 던지며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원시 시대에 원시인들이 살았잖아요. 그 시대보다 더 이전에 우리보다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빙하기가 없는데 전부 다 멸망해버려서 뭔가 엄마를 찾아가는 게 더 재밌지 않아? 엄마 찾아갈까? 엄마 찾아 이야기 산말리? 이야기 할 말 많잖아.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 이야기가 이야기에 꼬리를 물고 또 주변의 의견에 따라 수없이 내용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스토리 꾸미랴, 단계별로 구성하랴, 아이들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듯 줄거리를 차근차근 구성해갑니다. 저는 아이들이 여기 이제 상상력을 키우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이미 다 상상력을 갖고 있고 그 상상력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뜻하는 건데 그거를 좀 더 많이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은 어떤 나만의 글, 나만의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더 발견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그게 더 상상력이 더 커지는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업은 정말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스토리 구성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발표해 볼까요?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기 고양이 3남매라는 이야기인데 이 아기 고양이가 엄마를 잃어서 엄마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주술사가 어떤 제일 착하고 똑똑한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건데 저희는 대기업의 딸과 다른 대기업의 아들 같은 보통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빌렸는데요. 이야기를 창작한다는 건 무척 흥미로운 일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요. 기발한 상상력으로 얼마든지 독특한 재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스토리도 완성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책을 만들어볼까요? 지금부터는 태블릿 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장면별로 내용을 입력한 후 그에 맞는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 붙이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촬영에 푹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 주술사가 이제 그 친구를 홀리게 해가지고 근데 그 주인공은 지금 그걸 목격하는 장면을 지금 저희가 찍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와 직접 연출한 동영상을 배치해 한 페이지의 내용을 완성했습니다. 내용 전개를 소개하는 거지. 이제 사건을 소개하는 거야. 이 여학생들은 두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삼각관계 이야기를 꾸몄었죠.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속 인물들이 보이는데요.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표정이 꽤 진지해 보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지 위기가 김우빈이 보는 거지. 김우빈이 여기서 봤고 김우빈이 복수를 다짐을 하는 거지.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데이트를 하는 거 보고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커플을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줄거리와 그에 맞는 장면이 완성되면 이제 내용을 녹음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태블릿 PC에 자신의 음성을 직접 녹음한 후 바로 전자책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좀비 대 히어로. 최근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혼자서도 쉽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을 제작하는 과정보다 훨씬 간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제작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죠. 누가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녹음 완료! 드디어 전자책이 완성됐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찾은 자료들이 책의 내용으로 재구성됐는데요. 줄거리의 이해를 돕고 시각적인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마법 전사 부대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 인구만 해도 3천 명이 넘었다. 원래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어. 아주 좋은 데서 사는 왕족은 아니었지만 길거리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어. 평소에 저도 그런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저의 개성이나 이런 저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선생님들이 좀 펼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했고 좀 저에게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책을 만든 사람은 그냥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요. 저도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상상력으로 또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되게 좋았어요. 단순히 상상력, 그러니까 공상하는 능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신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감수성, 그리고 그 감수성으로 그 표현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이해 가능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획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과정과 그리고 콘텐츠 제작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상상해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책이라든지 영상 등의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협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힘을 합쳤을 때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하기도 하면서 그런 융합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상과 창작의 즐거움이 가득한 무한상상실 스토리 창작소. 이번엔 사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명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카메라.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창작 활동인데요. 자연에서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 사진을 찍어본다거나 빛과 그림자를 찍은 후 떠오르는 이미지를 글로 표현해보는 수업입니다. 네, 요즘에 애들이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 학습된 그 결과물들을 갖고 수업을 일단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거에 대한 너무 이렇게 그 형식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수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와 동화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엮는, 그러니까 문장이랑 이미지랑 엮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미지 엮기.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 시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담아보는 건데요. 시를 고르는 학생들의 표정이 꽤 진지합니다. 각자 어떠한 이유로 어떤 시를 골랐을까요? 많이 들어가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찍을 게 많을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 안에는 제가 아닌 것만 같아서 그런 게 인상 깊어서 이걸 선택하게 됐고 내 안에서 나를 힘드는 이어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에 흘러서 내 꿈과 만난 이어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선택했어요. 이제 자신이 선택한 시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 사진을 찍을 차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주변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며 새로운 발상과 창작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마침 도서관 주위엔 강물도 흐르고요. 떨어지는 낙엽으로 운치가 더해집니다. 멀리 볼 때 더욱 아름다운 풍경과 가까이 들여다봐야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사물들까지. 오늘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학생은 길가 모퉁 위에 피어있는 작은 꽃에서 어떤 영감을 얻은 모양인데요. 가까이 들여다보니 참 앙증맞고 예쁜 꽃입니다. 이 두 친구는 아까부터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발길을 멈추고 카메라 셔틀을 누르는 학생. 다름 아닌 빨갛게 물들어 있는 단풍입니다. 드라그 성류가 말했다, 나에게 말했다는 부분을 찍기가 어려워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 성류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연상되는 단풍을 찍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단풍을 찍고 있었어요. 사진 찍기가 끝나고 수많은 사진 중 몇 장을 추려서 시의 구절마다 배치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사진 선택에 있어 고민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 좀 더 어울리는 사진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게 낫니? 선생님 딱 보기에도 네, 그게 나아요. 이게 낫지, 네. 이거보다. 그러니까 나무에 기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나무랑 떨어져 있어서 네. 오케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서로의 사진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학생들. 사진을 기술적으로 잘 찍었는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물을 보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류시화.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어,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어,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학교에서 해보지 못했던 사진 찍는 활동을 이 무한 상상실에서 해봐서 정말 재미있었고 이런 활동이 학교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고 평소에 사진 이렇게 많이 안 찍고 잘 안 찍어서 그 재밌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해보니까 재밌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창작이란 거는 사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습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주변의 그 사물들이나 자연들에 대해서 눈길을 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한테 오래 천천히 느리게 보라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물을 오래 보고 다가서서 보고 그 깊이 봤을 때 그 사물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바라보는 법에 대한 어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창작 상상력을 넓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상상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생산적인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상상하는 데서 출발해 이루어진 것들이죠. 잠자리에 있는 나의 개성과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지금 무한 상상실로 오세요.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무한 상상실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엉뚱한 아이디어, 캐캐묵은 아이디어까지 상상을 현실로 만들 기회.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려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무지개를 찾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일까? 인지능력이나 순간 기억력은 좋은 편일까 나쁜 편일까? 여러분은 평소에 공부를 할 때나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체험할 주제에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뇌 측정과 구체적인 두뇌 트레이닝 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약 1.5kg의 무게를 갖고 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뇌. 사람의 뇌는 태아 때부터 20세까지 발달하는데요. 두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두뇌가 어떤 상태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의 두뇌 특성을 알아본 특별한 체험 현장,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학습지원센터. 어떻게 두뇌를 측정할 수 있을지 호기심을 가득 안고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살짝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머리에 띠처럼 생긴 기기를 두르고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다시 보여요. 그랬대요. 맞으면 예스, 틀리면 노, 누르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 특유의 발랄함과 웃음기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측정에 임하는데요. 아이들이 뇌파 측정을 하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학년도 되고 그리고 그동안 좀 부딪히는 것들도 있고 했는데 학습지원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두뇌개발 코칭 과정이 있다고 해서 아이랑 나랑 부딪히는 건 뭔가, 그리고 아이가 그 자네 운에 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는 차에 그런 뭐 테스트 해주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게 됐었어요. 바램은 양쪽 다 활성화되게 나왔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저하고 비슷하게 자네 쪽이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교육 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의 그 영향이 아이 뇌파에도 영향이 저희가 알지 모르게 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제가 1년 중에 아이의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궁금한 그런 말에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학습적인 것보다는 아예 정서적인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뇌파 결과가 좀 나오는 좀 바람이 있거든요. 네.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체험은 아이들의 두뇌 측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광명시가 주최하고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우리 아이 집중력 향상을 위한 두뇌 개발 부모 코칭 과정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뇌파를 각각 분석해서 부모는 자녀의 두뇌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와 부모가 두뇌 성향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쉽게 알 수 없는 정서적인 측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뇌 트레이너와의 상담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두뇌 훈련 방법까지 배워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프로그램은 두뇌개발 부모 코칭 과정으로 그 아이의 뇌파를 찍어보고 아이의 뇌파에 맞는 부모님의 어떤 태도, 두뇌개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지식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뇌파를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이 두뇌를 쓰는 패턴을 알 수 있고요. 부모님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두뇌를 분석하는 기기는 두뇌 활용 능력 측정 기기로 집중력, 좌우뇌 활성도와 균형도, 인지 강도, 그리고 두뇌 스트레스 등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 검사와 브레인 테스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검사를 통해서는 안정 상태에 있을 때의 뇌파와 각성 상태에 있을 때의 뇌파를 측정하고요.
브레인 테스트는 공간 지각 능력 검사와 기억력 검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두뇌 활용 능력 검사는 자발레파 검사로 안정상태 검사와 각성상태 검사를 하고 유발레파 검사로는 브레인 테스트의 공간지각 능력 검사와 기억력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자발레파 검사를 통해서는 평상시에 휴식할 때와 활동할 때의 뇌 상태를 알 수 있고요. 브레인 테스트를 풀 경우에는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의 좌우뇌 활성도, 두뇌 스트레스, 집중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에 더욱 필요하며 이 시기기에 개발이 가능한 두뇌 능력. 그 대표적인 요소들을 살펴볼까요? 마음과 주의를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힘, 바로 집중력입니다. 뇌의 앞부분인 전전두엽에서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집중력은 단기 기억력, 순발력,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로 이끌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다음은 좌우뇌 기능의 균형입니다. 인간의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반대편에 있는 몸의 지각과 운동 기능을 제어합니다. 좌뇌와 우뇌는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좌뇌는 언어의 뇌라고 부르며 언어 구사 능력, 문자나 기호의 이해,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맡고 있고요. 우뇌는 이미지의 뇌라고 하며 미술, 음악,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직관과 같은 감각적인 분야를 담당합니다. 좌뇌와 우뇌의 활성도도 중요하지만 양쪽의 뇌는 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작업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전두엽이기 때문에 이마에 저도 브레인 테스트에 도전해봤는데요. 전두엽이 위치한 이마를 중심으로 측정기를 두른 다음 먼저 안정상태와 각성상태의 뇌파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좌우뇌 활성도, 두뇌 스트레스, 집중력을 측정하는 테스트가 이어졌는데요. 문항 하나하나가 두뇌 평가에 직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검사 시간은 15분.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 궁금했던 나의 두뇌 특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파 측정이 끝나면 결과를 가지고 브레인 트레이너와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각 항목당 수치화된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브레인 트레이너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높은 걸로 봐서 조하나님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나 정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민첩하시고 재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상담 시간. 대부분 어머니들이 오셨는데요. 부모님들은 이미 며칠 전에 뇌파 측정을 마친 상태로 부모의 결과를 막 검사를 끝낸 아이의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어머니보다 조금 더 잔해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좌우뇌를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집중력도 약간 들쑥날쑥한 편이에요. 이런 경우에 감정 기복이 조금 있다고 네. 볼 수 있어요. 아, 저는 그런 성향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그렇게 저도 나오니까 네. 두뇌 활용 능력 평가 결과는 자신이 짐작한 대로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알고 있는 아이의 성향과 아이의 실제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두뇌 특성과 아이의 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자녀의 두뇌 특성을 인지하고 아이의 성향에 맞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죠. 특히 부모가 자신의 성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신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모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생각이 아이의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슷해요. 어머니도 좀 긴장 많이 했는데 얘는 긴장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도 많고 주변의 의식도 많이 가 있어요. 제가 그 은혜가 좀 좋다고 나와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네 쪽이 좀 발달이 미약하다고 해서 뇌체조 같은 걸로 그 균형을 맞춰보려고요. 검사 결과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은혜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좀 자네형으로 같이 저랑 좀 비슷한 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좀 놀랐어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얘를 같이 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맞춰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같이 노력을 하고 아이도 같이 노력할 수 있게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집중력 결과도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하고 또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런 거는 또 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운의 성향이라고 저는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운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의 성향보다는 잔의 성향이 더 강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성장 시기인 아이들에겐 두뇌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마친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두뇌 체조 강의가 열렸는데요. 여러분도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네. 저 이제 반대로 하나 둘 반대로 또 넘어가. 그렇죠. 그렇죠. 됐었죠? 하나 둘.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해야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두뇌 개발 하시면은 뭔가 IQ가 좋아지고 이렇게 느끼시지만 실제로 두뇌가 환경이 좋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산소도 많이 필요한 환경에 놓여 있고 영양분도 최고급으로 쓰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뇌체조를 통해서 몸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곧 뇌가 활성화되는 아주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볍게 빠른 이런 스트레칭이나 뇌체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두뇌를 최적화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땀을 내며 뇌체조를 했다면 이번엔 안정상태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뇌훈련 방법입니다. 반짝반짝을 멈추고 손을 천천히 가운데로 모았다. 양손 사이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의 뇌파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긴장되거나 흥분된 상태에선 절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부모도 두뇌 훈련에 집중하는데요. 평소 집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며 틈틈이 뇌체조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욱 좋을 것 같더라고요. 뇌파에서 배웠는데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 측정하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나마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우리 아이는 평상 상태에서도 스트레스에 관련된 뇌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저와 함께 있을 때도 편하지 못하고 많이 긴장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으로 애를 가르치곤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하거나 저한테 배울 수 있도록 많이 가르치는 방법을 많이 고치고 애가 또 이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감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제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한테 너무 다그치지 않으려고 비슷하니까 성향 자체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못하는 걸 아이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얘기할 때도 여유롭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우리의 뇌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깃든 무한한 능력이 갇혀버리고 맙니다. 두뇌를 훈련하는 일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의 자녀를 미래의 인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 시간을 앞당겨주는 헤어드라이기. 단순히 건조 기능뿐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하나의 헤어드라이기가 완성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 제조 공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어있는 모발을 더욱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하며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헤어드라이어. 뜨겁고 차가운 바람을 이용하여 모발을 다루는 헤어드라이어는 과연 어떤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헤어드라이어의 공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 헤어드라이어의 외형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섭씨 80도에서 4시간 정도 건조된 ABS 가루가 헤어드라이어 외형의 원재료입니다. ABS 가루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말하는데요. 열을 가해 다양한 모양의 제품을 성형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가열해 성형하기 쉽도록 액체 상태로 만들어진 후 사출 성형 기계로 옮겨줍니다. 그렇다면 사출 성형이란 무엇일까요? 원재료를 이제 건조를 시켜서 이 사출기에 원재료를 투입해서 그다음에 실린더에서 원재료를 녹여서 그 금형 안에 원재료를 투입해서 이제 그 모양을 갖추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사출 성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 바디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모양을 만들어내는 틀. 금형으로 투입된 원재료는 압력에 의해 성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외형이 나오기까지 약 40초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원재료인 ABS 가루로 사출 성형을 하면 색이 없는 투명한 상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실크 인쇄와 같은 방법으로 색을 입히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색을 가진 외형이 탄생됩니다. 다음은 조립 작업으로 이어지는데요. 헤어 드라이어의 내부는 어떤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람을 만들어내는 팬, 팬을 돌리는 모터,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열을 내는 히터, 그리고 온도를 제어해주는 바이메탈과 온도 조절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발생시키는 팬. 한풍구로 들어오는 공기를 흡입해 송풍구로 배출하며 바람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팬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바로 모터 때문입니다. 전력을 받은 모터는 회전을 하고 그 회전력으로 팬을 움직이는 것이죠. 온도에 따라 휘어지는 금속의 성질을 이용한 바이메탈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전기 다리미, 전기 밥솥과 같이 온도 조절이 필요한 전기 기구에 사용됩니다. 팬과 모터, 그리고 바이메탈.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부품이 연결됐을 때 헤어드라이어는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어드라이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게 되는 거죠? 일단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선풍기 원리랑 같은데요. 선풍기는 단순히 이제 차가운 바람만 내는 부분이 있고 헤어드라이기는 그 선풍기와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면서 그 히터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터에서 열을 내게 되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고 열을 뜨고 바람만 내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원리로 뭐 선풍기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부 부품은 성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성면은 가볍고 열에 강한 재질이기 때문에 헤어드라이어뿐 아니라 기준치에 한하여 단열재와 각종 건축자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풍구는 바람이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며
내부 발열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면으로 둘러싼 내부 부품에 음용 메탈을 고정한 후 헤어드라이어의 외형을 조립합니다. 손잡이는 온도 조절 스위치, 속도 조절 스위치, 그리고 전원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원 공급 코드를 연결하고 각종 스위치를 순서에 맞게 고정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외형을 조립하면 헤어드라이어가 완성됩니다. 헤어드라이어가 출고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바로 안전을 위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테스트는 다섯 가지 테스트가 있고요. 지금 첫 번째 테스트는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지금 생각하는 소비 전력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 회전력을 측정하는 RPM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내전압 테스트를 해갖고 외부 전압이라든가 내전압에 의해서 견뎌낼 수 있는지 내전압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제일 이제 바람을 쓰는 피부에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풍량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소비전력 테스트는 헤어드라이어가 작동할 때의 전력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보통 1500W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가정용, 그 이상은 전문가용으로 사용됩니다. 또 전력이 높을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진다고 하네요. RPM 테스트. RPM은 1분 동안의 회전수를 나타내는데요. 헤어드라이어의 바람을 생성하는 팬의 적정 회전수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제품의 표면에 전류가 흐르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내전압 테스트. 헤어드라이어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표면 전체를 테스트합니다. 풍속 테스트. 헤어드라이어의 풍속 기준인 초속 7m까지 풍속이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헤어드라이어의 온도는 가정용을 기준으로 최고 섭씨 80도에서 120도인데요. 기준 온도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팬이 오작동할 경우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화재의 위험이 있겠죠? 때문에 기준 온도보다 더 높게 올라갈 때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온도 제어 장치인 바이메탈은 상승한 온도를 감지한 후 제어를 통해 과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열팽창의 원리와 같습니다. 열팽창이란 물체에 열을 가하면 온도 상승에 의해 부피 또는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열팽창의 성질을 이용한 바이메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 노출된 한쪽 금속이 열팽창으로 인해 늘어나며 열이 닿지 않는 또 다른 금속과 연결이 끊어지면서 온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드라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드라이기를 보관할 때 이렇게 선을 돌돌 말아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선 안에 들어있는 전선이 끊어져 스파크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자신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 헤어스타일. 헤어드라이어는 바람을 이용해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유지시켜주는데요. 바람을 만들어내는 도구. 이렇게 하나의 헤어드라이어가 탄생했습니다.